SCNTV 한중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한국에 있는 제한동포들이 무려 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고향이고 또 한 핏줄을 타고 난 조상님의 나라이니 호기심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와 보니 본인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벌 욕심에 임시로 있으면서 돈 벌어 들어가겠다던 동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는 동포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0년째 거주하고 계시는 김보옥 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저도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병일을 많이 했는데요. 지하철을 많이 타고 병원을 오갔어요. 네. 확실히 지하철은 편리하고 병원은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건만 된다면 한국에서 계속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국에 온 지 6년이 되는데요. 한국이 살기가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60세에 알맞은 일들을 얼마든지 찾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건강하게 일할 수가 있을 때 돈을 벌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자식이 짐을 덜어주는 좋은 일이죠. 네, 저도 처음 한국에 나올 때는 돈을 벌어서 중국에 들어가 살겠다는 생각이 확고했는데요. 3년째 한국에 머물러 있다 보니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전세집 하나 잡을 수 있는 여건만 구비된다면 저도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김복 씨와 이화실 씨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 셋 생각이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셋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일하여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즐겁게 한중 방송에서 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 정착을 원하는 비율이 우리 셋을 놓고 보면 100%가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그렇네요. 참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건 한국에 와가지고 오래 있는 분들은 다 동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한중방송의 참여자이고 애청자이신 신성월의 노래 대한팔경을 들으시겠습니다. 한중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살기 좋은 한국 보험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합법이기만 하면 모두 건강보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달마다 보험료를 내기만 하면 보험에 가입한 이튿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 확실히 복지시설과 제도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내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모두 건강검진 고지서가 집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더군요. 그렇죠. 저는 한국에 들어온 지 6년이 되는데요. 건강검진을 3번이나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자기 신체 상황을 체크하고 또 큰 병에 걸리더라도 조기 진단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조기 진단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한 지인은 평소에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고지서를 받고 좀 망설였대요. 네.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만일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큰 병에 걸리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네. 검사했는데 검진한 결과 위암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대요. 그래서 위 절제술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답니다. 네. 조기 검진하고 제때 치료하였으니 병을 시초에 잡아버렸네요. 네. 병은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는 거라고 봅니다. 두 분께서는 혹시 보험회사랑 교섭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2012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저는 2013년 6월에 신장결석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입원치료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덕에 치료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네. 저는 병원에서 간병하면서 한국의 보험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로 입원하기만 하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병원에 찾아와서 병 치료를 잘 하라 하고 만일 차량이 파손되었으면 차 수리비 견적을 뽑아서 수리하라고 합니다. 네, 자상히 잘해주네요. 그리고 또 입원 기간에 드는 모든 비용과 차 수리 비용, 심지어 식사비까지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불합니다. 네. 본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돈 걱정 전혀 안 해도 되지요. 만일 합의 보고 퇴원할 때는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등 하여서 돈을 받고 퇴원합니다. 네. 저희 한 지인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깨어나 보니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더래요. 후회한 일이지만 사고를 낸 당사자가 119를 불러 입원까지 시켜주었대요. 병원에서는 모든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신체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다치는데 어느 부위는 먼저 치료하고 어느 부위는 나중에 치료하며 완전히 치료를 마치려면 대략 몇 주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일일이 알려주더래요. 아, 그럼 그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한 분이시겠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당사자가 부담할 일체 비용을 대신 배상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 환자도 부담 없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어서 보험의 혜택을 톡톡히 받는 거네요. 네, 그래요. 한국 병원의 서비스가 좋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건강보험에 들지 못한 분도 65세 이상이라면 반가로 검사해 주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절반 가격으로 해 주고 예. 있다고요? 이것도 전일이네요. 그런데 제가 사는 방화동에서는 아예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한국에는 무료로 병치료해 주는 의료봉사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저희 한 친구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무료로 건강검진 받고 큰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중국 들어가서 치료했습니다. 방금 건강검진 받고 중국 가서 치료받았다고요? 그럼 의료보험에 안 들었단 말씀이에요? 불법이고 의료보험에도 들 수도 없지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됐어요. 네, 네, 그랬군요. 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몰랐는데 방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참으로 한국의 보험제도는 진정 국민들을 위한 편리하고 좋은 제도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한중방송의 덕실한 애청자이고 참여자인 신성월 씨가 부른 노래 서울 창가를 끝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